올 들어 날씨가 참 극과 극이다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추웠다가 더웠다가 폭설까지 이 날씨 변덕 이유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. 1월 기온 기상청 데이터로 비교해봤습니다. 1월 25일 최고 기온이 13.9도였는데요. 1971년 이후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1월 기온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. 동시에 올해 1월 8일의 최저 기온 영하 18.6도였는데요. 지난 50년간 두 번째로 낮은 1월의 최저 기온이었습니다. 1월 한 달간 최고와 최저를 오가며 기온 편차가 컸는데요. 그 이후 기상청에 문의하니 신기록이 때문이라 답변입니다. 쉽게 말해서 한반도 북쪽에서는 한기,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 세력의 힘겨루기가 이어져 기온 변동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인데요. 자세히 알아볼까요? 먼저 북극의 한기, 먼저 북극 진동 때문이었습니다. 북극 진동은 북극에서 추운 공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소용돌이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. 평소엔 제트기류가 북극의 찬 공기를 담벼락처럼 이렇게 잘 가둬두고 있는데 온난화 영향으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.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게 되고요. 이 때문에 동아시아의 한파 등과 같은 기온 변동성이 매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이후 추운 날씨에 수증기까지 더해져 눈이 내리기 좋은 조건도 됐다는 건데요. 이 한기가 약화될 쯤에는 남쪽, 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 대류활동 등의 영향으로 이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올라갔던 거죠. 이 때문에 1월에 기온 편차가 이례적으로 컸던 건데요. 이번 달도 기온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해야겠습니다.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이 문의 바랍니다.